안녕하세요. 수원 신청역 근처에 있는 수원 토토스핏 히어로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렵게 모신 우리 코치님이신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토토스핏 히어로 코치 박민철입니다. 토토스핏 같은 경우는 역도나 아니면 체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뭐 종목들 그런 데서 가장 뛰어난 그런 능력들을 불균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향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그런 형. 크로스핏은 약간 좀 중간 정도 깊이로 넓게 운동. 자, 몸의 중심은 그냥 일어나죠. 이게 데드리프트. 이런 식으로 데드리프트부터 정확하게 중심에서 뿌리 끌고 와야지 풀이라는 동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클릭을 이용을 하면 일단 뭐 우리가 일반인이시니까 풀이라는 동작은 이제 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풀이라는 동작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중량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일어나는 힘으로 최대한 쭉 올리시면 돼요. 자,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면 몸을 다 펴는 힘으로 쭉 그냥 가슴까지 당긴다는 느낌. 이렇게 하는 게 체중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네, 얘는 위로. 자, 가슴까지 올라왔는데 팔꿈치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팔꿈치를 빨리 감아 넣으셔야지 클린을 잘 하실 수 있어요. 데드리프트 잘 하셔서 이제 가슴을 올릴 때 네. 그냥 팔만 올리는 게 아니라 승모근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상체에서는 다리와 어깨가 큰 근육이니까 클린을 했어야 되죠. 상체에서는 팔보다는 어깨보다는 승모근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리가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당기고 시선 앞에 보시고 어깨를 이렇게 좀 당겨주세요. 그래서 아랫배는 쭉 내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서 일어나시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폭발적으로 올려야 됩니까? 네, 근데 너무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바로 이제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세가 너무 잘못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서 팔꿈치만 빨리 감아주는 게 일반인들이 연습하기에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누워서 이렇게 받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되니까 엉덩이를 빼서 팔꿈치 엉덩이를 빼서 이렇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이제 이 부하가 허리가 아니라, 고관절을 가서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너무 추우셔도 돼요. 네, 네. 잘하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고관절을 힌트라고 해서 올리고, 또 승모근까지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하려니까, 뭔가 잘 안 맞는 거 있죠? 네. 동작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발목, 무릎, 고관절 순으로 지금 다 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목만 이렇게 펴셔야 그렇죠. 왜냐하면 원리를 생각했을 때 무게를 내가 이만큼 들었으면 이 안에 내가 팔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무게를 내가 최대한 높이 띄우고 싶어요.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안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게가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팔꿈치를 감아 들어가서 풀을 이제 해야지 이제 진짜 역도를 하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풀이라는 거는 그냥 기구를 몸에 부딪혀서 부딪히게 만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순간적으로 파워랑 빨리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거운 무게를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게. 그렇죠. 자, 우리가 했던 건 여기도 그냥 몸의 중심에서 끌어올린 거였다면 이건 올라오는 걸 그대로 이용해서 몸에 쳐주시는 거예요. 몸에 부딪히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는 스피드가 훨씬 빠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시면서 풀쳐서 빠르게 팔꿈치만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초보자분들이 빨리 하기에는 턱을 맞거나 제가 이제 심한 사람들은 앞니가 살짝 깨지는 경우도 봤어요. 너무 빨리 돌리지 말고 풀도 마찬가지로 내가 뼈다가 쳐서 바로 받아주시면 그래서 이제 기구를 껴서 이제 아랑님이 굉장히 지금 근력이 좋으세요. 유연성도 좋고 해서 네, 기구를 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가벼운 기구를 한번 네, 그럼요. 저기 코치님 혹시 3대 몇이세요? 네? 3대. 야, 3대 운동이요? 네. 일단 먼저 벤치프레스는 110kg고요. 실수하네 진짜. 이 네. 물어봤어. 얘기하세요. 네. 스쿼트는 180kg고요. 와! 180kg. 네, 3대가 500이 조금 안 됩니다. 아니, 대단한 게 지금 몇이시죠? 몸무게가?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60kg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와, 불쌍해. 네. 거의 7배 이렇게 되시 7배 좀 넘으시네요. 네, 그냥 제 체중에 비해서는 네. 조금 이제 자신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리가 많이 지치면 안 되고 후면 근육들을 다 깊이로 쓰죠. 그 상태로 똑같이 잡고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중심에 넣어주죠. 그래서 유연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리가 많이 지치면 안 되고 후면 근육들을 다 깊이로 쓰죠. 그 상태로 와. 제가 다리
녹화된다. 여기서 이제 가슴을 흘려야 돼요. 살짝 살리고 얘를 살짝 몸으로 튕겨주면서 자 들어가는 걸 관절을 빨리 뻗어서 와 관절을 빨리 그냥 살짝 던져서 아 이쪽에 봤을 때 날개뼈가 그대로 수직으로 이용해서 손목 중심과 날개뼈 이쪽으로 해서 약간 무게가 등에 맞춰요. 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있다 보면 어떻게 맞춰요? 어깨에 맞추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많이 손상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손목도 물론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몸의 중심점에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적금이 아까 앞에 한 게 클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클린한 적금으로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그렇지 쭉 오케이 제가 옛날에 여기서 좀 공부를 해봤었어요. 네. 네, 이런 쪽으로. 근데 지금 앞에 내리는 발이랑 또 뒤에 내리는 발이랑 또 위치가 딱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자, 느낌이 다른 게. 네. 자, 앞발에 무게를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빨리 가면서 찍어낸다는 느낌. 뒷발은? 찍어낸다는 느낌. 무게 자체를 받아주는 거고요. 네. 수직으로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뒷발은 뭐냐면, 자, 뒷발은 이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무게를 좌우 받아주는 거예요. 근육을. 그래서 되게 동시에. 무게를 던지고 무게가 뜨는 사이에 빠르게 어깨를 관절을 통해 들어가시죠. 그래서 쫙 소리가 나요. 이거 이 뒤에는 이렇게 뒤에는 엣지를 세워서 다 찍어주죠. 앞발을 이거 어디서 하는 중인가? 자세를 좀 해드리자면 여기 무릎으로 잘 세워보세요. 앞발을 자 뒷발을 쭉 뻗어보세요. 아 이렇게? 네, 무릎이 누워져 있으니까 위로 누를 때 같이 누르게 찍어주시죠. 최대한 세우시고 어깨는 이쪽 떨어지는 손목에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자세를 처음에 만들어주시죠. 연습을 되게 많이 해서 익어야지. 근데 원래 이렇게 빵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빵댕이가 많이 나와있어요. 아, 이거 그냥 나와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나와있어. 원래 나와있는 거예요? 나와있는 게 가까이 많이 나와있네요. 무게가 진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기술을 잘 쓰셔야 돼요. 저는 무게 중이에요. 무게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드리프트 무게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데드리프트는 210. 210. 그러면은 뭐 100kg까지는 몇 달 정도는 하시면 건강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연애는 뭐 한 50kg씩 그렇죠. 저희 코치님, 네? 앞발로 한 발만 하는지 번갈아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 나가는 발이요? 나가는 발은 하시는 분이 편한 발로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보는 거는. 그러면은 분명히 편한 발이 있어요. 그 발로만 자꾸 차주도록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다르게 되면 또 중심도 틀려지고 중심도 달라지고 자세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편한 발로 계속? 네, 편한 발로 계속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는 게 뭐냐면 달리기 스타트 할 때 자기가 먼저 나가는 발이 있는데 이걸 계속 번갈아서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냥 기록이 그냥 단축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맞죠? 정확하게 안 되죠. 정확하게 딱 바로 들어가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다리 이제, 다리 벌려주면서. 그렇죠. 하나, 둘. 그렇지. 그럼 클린 앤 저크 한 거예요, 이게? 네, 클린 앤 저크를 지금 한 다시. 너무 좋아. 네. 그때 허리가 너무 꺾여 있었어요. 아, 네. 약간, 꺾기보다는 그냥 발만 나와요. 발만. 자, 클린에서 다리를 벌리는 이유를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진짜 무거운 클린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내가 앉아서 들어가야 돼. 시작할 때는 좁게 시작하잖아요. 자, 데드리프트를 좁게 하는 이유는 자, 여기서 잡아서 다리로 지면을 밀잖아요. 넓게 하게 되면 어떡해요? 조금밖에 못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많이 세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데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 좁게 시작하는 거고요. 들어갈 때는 앉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높이 안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스쿼트 포지션으로 바꿔서 일어나고. 그래서 네. 쪽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좀 팔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맞춰서 11자로 딱 나가시고 이번에 앉아서 한번 앉았다 앉았다 갔다가 나중에 진짜 무거운 거 될 때는 앉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느낌이 내가 와서 자 다시 좋아요. 발고 오고 가슴 살리고 이런 식대로 오케이 던지셔도 돼요.